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 19세기 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장기 불황은 미국 내 악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마틴 기타 역시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원과 가족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 당시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음악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악기인 만도린과 우쿨렐레 그리고 기타를 제작하면서 이 암울한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마틴 기타 공장 내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마틴 기타에 모이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클래식 기타 연주자분들 그리고 락, 포크, 블루스라는 음악을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갔던 뮤지션들 그리고 미국 내 굉장히 크게 악기 사업을 하고 있던 관계자들이 모여 마틴 기타에 새로운 기타를 내달라, 새로운 악기를 제작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라이어 그 당시에 마틴 기타 회장님이신 프랭크 헨리 마틴 씨는 1910년대부터 새로운 기타를 제작하고자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930년대에 출시된 14플랫에서 바디가 시작되는 OM 바디, 드레드넛 바디입니다. 그중 드레드넛 바디는 음악 흐름에 맞춰 포크라는 굉장한 장르를 만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지만 OM 바디만큼은 출시된 지 4년 만에 단종되었는데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프랭크 헨리 마틴 씨는 드레드넛 바디보다는 OM 바디, 저음역대는 적당한 저음역대를 보여주고 미들 음역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보감이 많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고음역대는 깨끗한 사운드를 보여주는 이 마틴 기타의 OM 바디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가 미국의 음악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음악 장르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타 연주자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터치감, 모든 연주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 완벽한 기타를 만들고자 하여 선택한 바디 쉐입이 OM 바디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기타의 스타일 넘버, 최고의 스타일 넘버인 45,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 넘버 45, 디럭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오직 OM 바디, 1930년에 제작된 OM 45 디럭스밖에 없습니다. 이후 현대음악이 최종적으로 발전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음악 장르들을 기타 하나로 보여주려고 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지고 그 뮤지션들이 찾게 된 바디가 바로 OM 바디인데요. 이렇게 재발견된 OM 바디는 OM 45 디럭스에 대한 사운드 재해석과 가치의 재해석이 맞물리면서 1998년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OM 45 디럭스를 복각한 모델을 마틴 기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기타 마니아 분들이 OM 45 디럭스에 대한 사운드와 가치를 아실 수는 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모델에 대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 OM 45 디럭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 가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나라 분들에게 제가 알리고자 OM 45 디럭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OM 바디의 사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OM 45 디럭스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모델은 이 프로젝트에서 플래그십 모델이자 프랭크 헨리 마틴 회장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OM 바디의 사운드를 현대화하여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기타. 이번 영상에서 선보일 모델은 OM 45 디럭스 브라질리언 커스텀 모델입니다. 본 모델은 2014년 OM 45 디럭스 어센틱 1930 모델에 적용된 어센틱 제작 기술력을 그대로 보온하여 적용한 모델인데요. 이에 대한 재료를 갖추기 위해서 추급한 애는 우리나라에는 한 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등급의 브라질린 로즈드가 추급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프리미엄 등급의 아드론닥스 플러스 빈티지 톤 시스템, 브레이싱에도 프리미엄 등급의 아드론닥스 플러스 빈티지 톤 시스템을 적용해서 기타 갖추에 대해 완벽한 재료를 마틴 기타 커스텀 샵이 보유하고 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편안한 연주감을 위해서
굉장히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넥쉐입은 어센틱 스펙의 몽둥이 넥이 아닌 현대 마틴 커스텀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넥쉐입을 적용하였으며, 헤드머신에는 1대 4 비율의 벤조 헤드머신이 아닌 1대 16 비율의 음양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가 있는 헤드머신을 본 모델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러스로드를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팅값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데요. 픽가드에 있는 일레이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이러한 디럭스 느낌을 바인딩에 적용하여 바인딩에 있는 컬과 퀼트 무늬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마틴 기타에서 가장 화려한 화 바인딩으로 기타를 제작하였고요. 이렇게 디자인에서도 재료에서도 디럭스함을 갖추고 있는 OM45 디럭스는 1930년도에 제작된 OM45 디럭스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